안녕하세요. 캐나다 대한아빠입니다. 오늘은 캐네디언 로키산 빙하를 헬기 투어를 하려고 왔습니다. 헬기 투어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투어하는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먼저 이름과 예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는 대기하는 장소인데 벽에 사진으로 각자 투어할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좀 더 멀리 빙하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접수를 하는 곳 옆에 작은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념으로 모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헬기 계류장인데 헬기 소음이 아주 심합니다. 먼저 앞에 가는 팀은 가까운 거리를 갔다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탑승할 차례가 돼서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35분 동안 비행할 예정이고 좀 더 멀리 있는 빙하를 보러 갑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헤드셋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려고 헬기가 RPM을 좀 더 올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캐네디언 로키산의 웅장함을 감상해 보세요.
금세 헬기 고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이곳에서 유명한 세 자매 산봉우리입니다. 가까이에서 본 산봉우리는 정말 웅장합니다. 캐네디언 로키 산맥은 평균 3000m 정도이고 제일 높은 곳은 3954m입니다. 며칠 뒤에 그곳을 갈 예정입니다. 밑에 보이는 호수는 겨울이 되면 개썰매를 타는 곳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캐네디언 로키 산맥입니다. 이제는 헬기 고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평균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빙하를 보러 가려면 아직도 좀 더 가야 됩니다. 저 멀리 빙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캐네디언 로키 산맥입니다. 빙하가 있는 곳까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전보다 빙하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여행 오시는 분, 헬기 투어 추천합니다. 이제 빙하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빙하를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빙하와 함께 헬기 투어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